자, 방향 벡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나오는 건 방향 벡터예요. 자, 방향 벡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울기 값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하는 거 내용 한번 봅시다. 얘는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 보고 내가 잠깐 잠깐 설명해 줄게. 오래 걸리는 거 알거든요. 그럼 AP에 대한 벡터는 이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맞지? 맞나? 얘는 우리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요런 벡터에 있다는 거는 AP 벡터는 이렇게 하자. AP 벡터는 뭐하고 이놈하고 평행하죠. 맞지? 내가 평행하게 잡았다 치면.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저기 T라고 냈네? T라고 할게요. 책에 나온 대로. T 곱하기, 이 벡터의, 실수배와 같다. 이런 내용이죠. 맞지? 자, AP 벡터는요, P 빼기 A입니까? 맞나요? 요거, 지금 PA로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되고, 이게 지금 뭐 돼요? T 곱하기 U 됐나요?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P는 A 더하기 TU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목적으로 가지는 건 뭐야? 방향 벡터인 거야. 방향 벡터는 어차피 뭐야? 원래 다른 직선에 뭐하고 기울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놈이죠. 맞지? 요런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 방향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직선이 나옵니다. 자, 직선은요. 자, 봐라.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죠? 맞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잠깐 보세요. U1은 뭐냐면, U1이라는 거는, 자, 요 삼각형에서 요게 U1이죠. 요게 지금 뭐야? U2잖아. 맞지? 그럼 이게 원점하고 요까지의 거리니까 뭐 돼? 자, 거리란다. 기울기니까 U1분의 U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울기로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기울기는 뭐가 돼요? 이거는 U1분의 U2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나고 있대? X1, Y1을 지나고 있대. 우리 직선의 방식에서 정점을 지나는 그 직선은 뭐예요? Y-Y1은 기울기 분의 X-X1입니까? 맞나요? 맞지? 여기에서 U2를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면 U2분의 Y-Y1은 U1분의 X-X1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맞지? U2에서 정리한 놈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X 있을 때는 방향 벡터에 X 성분을 적어주면 되고, Y 있을 때는 저 뭐야, 방향 벡터에 Y 걸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 되겠죠. 맞지? 똑같은 내용으로 따지면 이 내용도 실제로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얘 기울기,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모를 때는 방향 벡터를 내가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이거 두 개에 대한 기울기는 여기에 대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거기에 대한 x의 증가량은 x2-x1이죠. 근데 그 x2-x1이 뭐야? x의 증가량 아이가? 맞죠? 그 u1 대신에 내가 지금 뭐 적을 수 있다? x2-x1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맞지? 또 y의 증가량은 y2-y1이니까 이 u2라는 대신에는 뭐 집어넣을 수 있다? y2-y1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x2-x1분의 x-x1, y2-y1분의 y-y1. 그래서 분모에 있는 저놈들이 지금 뭐다? 우리는 방향 벡터의 x, y 성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됐나?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식도 있는데 법선 벡터라는 말은 수직인 거예요. 그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보고 우리는 법선 벡터라거든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PA, 지금 PA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놈이잖아. 맞지? 이거에 대해서 수직인 벡터. 이걸 지금 보통 법선 벡터를 N으로 하고요. 보통. 그리고 수직인 벡터를, 미안. 방향 벡터를 U라고 보통은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N으로 나왔고, 얘 벡터와 이놈의 벡터의 내적은 0이다. 당연히 수직이니까. 맞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한점과 접선에 이루어지고, 법선 벡터가 나오는 직선의 방식은, 이거 봐봐. 생각해봐. 원래 우리 기울기로 따지면요. 원래 우리 기울기로 따지면,
지금 뭐, 뭘 언급하고자 하면, 우리 원래 법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수직이 나오려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너가 내적 정리했을 때 x성분하고 y성분하고 두 개 더해서 0 되는 거죠. 왜냐하면 x와 위치는 하나씩 바뀌었고, 그러니까 xx 곱해버리나 yy 곱해버리나 절대값은 같고요. 한 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돼버려요? 0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원래는 여기가 지금 뭐 돼 있어요? u1 x-x1 더하기 u2 y-y1은 0 이래 돼 있잖아. 맞지? 맞나요? 기본 이러한, 이건 직선이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가 u1과 u2야. 맞지? 맞아요?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가 u1과 u2죠. 맞지? 이거의 수직인 직선.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만데? 편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일부러 기울기 들어서 u1분의 u2입니까? 맞지? 그럼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잘 들어.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수직인 놈이거든. 그러면 이거와 내적이 돼서 0 돼야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새로 구해야 되는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u2분의 u1이 돼야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정신 차려. 쉬운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시, 얘가 원래 어떠한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요? 방향 벡터 할 때 딴짓 하니까 지금 이따리 되잖아. 다시, 방향 벡터 u1, u2 이걸 보고 방향 벡터, 우리는 이걸 x증가량, 이걸 y증가량이라 하니까 얘분의 얘가 기울기라고요. 일반적인 직선으로 따진다면 내가 기울기로 보여준다 했죠. 그럼 얘 기울기는 u1부터 u1분의 u2인데 됐나? 성분이죠. x성분, y성분. 근데 얘와 수직이 되려면 이 기울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얘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u2분의 u1이 돼야 돼요. 맞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내가 요거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만들겠다고. 근데 기울기가 지금 바뀌어버렸죠. 맞지? 그러면 얘는 x의 증가량이 u2고 y 증가량이 u1이 돼버리잖아. 이해됩니까? 잘 봐라. 그러면 식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u2 분의 x-x1이가 더하기 u1분의 y-y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뭐야, 더하기 왜 나와? 이렇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것도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아니. 응? 저 앞에 저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앞에 나왔을 때 이거. 쌤 뭐 좀 적었는데 지금? 저거 플러스 0 돼 있는데 이거. 쌤 이거 왜 눈 0 돼 있나? 쌤이 이식 보고 적는다고? 아까 어디 갔노? 이거 보고 적어버려서 쌤이 더하기 적어버렸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봐. 마이너스 u2 분의,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원래 식에서는, 원래 직선에서는, 이러한 직선에서는 얘가 방향 벡터였고, 얘가 x의 증가량, 얘가 y 증가량이었는데, 맞나요? 이해됩니까? 얘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지금 바뀌어서 나오겠죠? 부호도 하나 바뀌어서. 맞니?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양변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되죠? 맞지? 그럼 u1에 x-x1입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u2에 y-y2가 y1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U하고 Y하고 내가 이게 지금 내 가장 최대 단점인데 이게 U하고 Y하고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맞지? 요거 이항하면 얼마 돼요? U1에 X-X1 더하기 U2에 Y-Y1 이래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래 되잖아.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직선이야. 맞지?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구하려고 내가 기울기 구해가 정리해보니까 이따리로 나왔잖아. 그럼 쟤와 얘는 수직인 직선이거든요. 어떠한 x1, y1을 지나고 있는 쟤 방향 벡터는 u1, u2죠. 맞지? 이 직선의 법선 벡터는 뭔데요? u1, u2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직인 직선은, 수직인 직선은 원래 직선의 방향 벡터의 법선 벡터죠. 그러니까 원래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렇게 가고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지난 직선은 실제로 얘를 이렇게 바꿀 거면 얘와 얘는 수직으로 만납니다잖아. 맞지?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수식이 같죠, 이게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애들 얘기한다. 쌤, 방향 벡터는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우리 일반적인 벡터로 나왔을 때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요것도 직선이고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와 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와 얘의 수직, 얘들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들의 방향 벡터와 얘들의 방향 벡터는 달라요.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방향 벡터는 다른데 실제로 얘를 정리해볼까 이런 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법선 벡터가 AB로 주어졌을 때 식은 이래 나온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뭐가 돼버려요? 법선 벡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얘들 둘이를 보고 뭐라 부른다? 법선 벡터라 부릅니다. 이 식에서는 얘들 둘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향 벡터라 부른다고요. 이해됩니까? 다시 요렇게 나타나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모에 있는 요놈 요놈을 각각의 성분으로 잡아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방향 벡터라 부르고, 그러면 얘 수직인 직선이 얘도 되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서 얘 방향 벡터는 얘죠. 이해됩니까? 얘의 방향 벡터는 얘인데 얘의 법선 벡터는 u1 u2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하면 방향 벡터 이꼴 법선 벡터가 돼버려요. 내 말 이해돼? 다시 얘와 얘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바뀌어야 되죠. u1 u2가 바뀌어야 되잖아. 지금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u1 u2가 나왔는데 여기도 u1 u2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실제로 얘는 직선으로 양변의 u1, u2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직선의 방식에서 방향 벡터가 요거였을 때 요 직선의 수직인 놈의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서 x1과 y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ab인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의 법선인 얘의 얘의 수직인 직선은 얘고 맞지? 그때 얘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정리할 때는 얘의 방향 벡터 이꼴 얘의 법선 벡터가 같아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표현 방법의 차이야. 얘를 이렇게 표현할 때랑 얘를 이렇게 표현할 때랑 표현 방법의 차이죠. 얘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x성분, y성분 위치가 바뀌고 한 마리가 부호가 반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얘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에서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럼 방향 벡터가 뒤집어지고 부호가 반대겠죠? 맞지? 또는 얘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때 법선 벡터는 이놈의 방향 벡터와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상은 어려운 건 없어요. 말뜻만 알면 돼. 너가 기울기란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방향 벡터는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아가는 방향. 맞죠? 법선 벡터는 이놈의 뭐 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수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선 벡터로 알려주고 그 점을 지난다 하면 뭐 하면 돼? 그냥 앞에 깔아주고 x-x1, y-y1 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거?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주면 되겠죠. 자, 1번 보면요. 자, 그냥 바로 눈으로 언급해 봅시다. 1번,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맞지?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방향 벡터 4코마 마이너스 3입니다. 왜 마이너스 3이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y로 되어 있거든. 실제로 이걸 y-1로 만들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4코마 마이너스 3이야. 얘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면 방향 벡터가 일치하겠어? 수직이겠어?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2,4 아니나 3을 지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라고요. 왜? 길게 왔으니까. 맞죠? 얘를 지나는데 이 직선에 평행하되, 그러면 2,0을 지날 거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식은 x-2, y-0으로 나오겠지. 맞지? 근데 요놈의 직선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벡터가 뭐 할 거라고? 일치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 방향벡터인데 우리 방향벡터는 기울기 개념하고 똑같다. 맞지? 그래서 x의 증거량 2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돼요? 3. 맞나요? y의 증거량 4 빼기 5 하면요? 마이너스 1. 이거 보통 마이너스 y를 적어 놓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 봐라. 얘는 일반적인 방향 벡터를 나타내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법선 벡터 n은 2,-1이 돼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표현 방법은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걸 2분의 1에 적으면 안 되지. 표현 방법은 2하고 얼마 하면 돼? x 플러스 3. 마이너스 1하고 얼마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는 0. 이게 요놈의 수직인 직선이라고요. 이해됩니까? 표현 방법의 차이죠. 요렇게 나오면 방향 벡터, 요렇게 나오면 법선 벡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 수직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바꾸면 아까 모양이 똑같이 정리되더라 했잖아. 맞지? U1, U2 똑같이 나왔잖아. 이해돼요? 요거 정리하면 EX-Y 플러스 8이가 이렇게 나옵니까? 정리됐어요. 그럼 다시 요번에는 얘를 지나는데 요놈의 평행하되, 어차피 얘가 지금 법선 벡터가 1,-3이잖아 맞지? 얘와 수직이라 하면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와 평행하다 했으니까 그냥 이거 1이고 마이너스는 똑같이 나오겠죠. 맞나? 방향이 봐봐, 이 직선에 평행하다 결론적으로 기울기 같다고. 맞지? 그러면 요렇게 표현할 거면, 요렇게 표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1에 x 마이너스 5 맞나요?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1은 아니요 아니요 는 0이고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말 되겠어요? 쌤 하는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놈의 개념하고 요 놈의 모양하고는 다른 거야. 요 놈일 때는 요 앞에 나온 얘를 보고 우리는 법선 벡터라 부른 거고, 요 놈의 개념일 때는 요게 지금 뭐다? 방향 벡터라 부른 거고, 만약에 얘의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면 얘가 바뀌어야 되죠. 1-3이 아니고 3, 1로 바뀌어서 3분의 x-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맞나? 1, y 플러스 1. 이거 정리해봐. 이거 똑같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정리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